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면 보건의료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간호법이 혼란을 가져온다면 90개국에서 왜 간호법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의사법, 간호법을 각각 운영 중이고 일본, 대만 등 60개국은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등 직역별 법률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이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 체계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한 것을 두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처방하도록 만든 조치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지 간호사가 아닙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 주사, 운동, 식이요법 같은 처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간호사가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처방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으로 간호사의 면허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게 되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사실이 아닙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는 조항은 들어있지 않고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한 고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간호법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직종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역시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은 간호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업무인 만큼 간호사의 지도로 전문성을 더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호사에게 무조건 희생과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나 영웅이 아닌 전문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 시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호법은 국민을, 대한민국을 간호하기 위한 법입니다.